Your love is ecstasy. Get high when you're next to me. I'm in the clouds. Your touch is my remedy. Lose our love. I scrolled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t to se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s only eight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t I believe it?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현재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심리 상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카드와 컵 8번이 등장했어요. 절제카드는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카드입니다. 관계 형성,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한다 등등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것이 힘든 점이라면 누군가와 끈끈한 사이까지 가기가 어렵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나누어도 쉽게 끊어지거나, 다툼이 있다면, 화해도 있어야 하는데, 화해가 어렵거나,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까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절제는 기존의 것에 대한 변형과 새로움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의 성향을 포기해야 하는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포기를 한다면 나의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희생이 끊임없이 요구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와 시작이 우리 일본 분들에게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컵 8번을 보면 뒤를 돌아 떠나는 고양이가 보여져요. 컵 8번은 요구하는 시간과 인내, 노력에 대하여 지친 카드이고요. 일시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카드입니다. 즉, 때가 되면 연애를 하려 하거나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지만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니 휴식의 시간을 통하여 내면을 종돈하는 현재이겠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혼자서 있고 싶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누군가를 좀 억지로 새롭게 만나기보다는 지금을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선을 넘어올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소는 내가 새롭게 간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막 출근한 회사, 카페, 학원, 예식장, 격식을 차려 하는 자리 등등 즐기고 노는 자리보다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이고 그곳에서 첫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시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3일 후, 13주 후, 13과 관련된 날이라고 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정말 새로운 시작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거나 새롭고 신선한 밝은 감정을 처음에 주는 사람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으며 여기 시종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연하일 가능성도 보여져요. 이때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감정이고요. 생각을 하기보단 몸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는 시작이니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여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1번 분들의 마음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가 되었어요. 아무 색도 올라가져 있지 않은 화이트는 새로운 시작과 과거를 모두 지우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부정의 감정을 모두 비울 것입니다. 오랜 공백 이후 사랑의 시작이 온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알아가게 되는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는 행동력이 무척 강하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무리이든 사회이든 내 빼는 일 없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거침없는 대담함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요. 원하는 것을 노력으로 얻어내고 많은 사람입니다. 연애 성향으로 볼 때에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지키고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면 일사천리로 준비하니 우리 일본 분들이 수동적이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조금 상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궁합이 매우 잘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대는 늘 부지런하며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대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리와 용감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격으로 본다면 슬림한 체형이고 잔 근육 몸매를 지닌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1번 분들이 연애에 불안한 심리가 있고 나의 감정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장애물을 쉽게 느끼고 감정적인 표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쉴새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상대가 나타나니 자연히 치유될 것이고 마음을 온전하게 비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애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조언이 있을지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모든 형태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람과 이해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은 감사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카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나에게 더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불안한 심리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여러분 연애에 대한 심리 상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6번이 먼저 보이는데요. 소드 6번은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힘듦을 감수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과거의 관계의 갈등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지금 누군가가 있다면 조화를 깨지 않기 위하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던 없던 현재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요. 참고 인내해야 흐름이 날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허나 무의식 속마음을 보니까요.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카드가 등장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와 함께 했지만 갈등을 넘어 실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요. 희망을 전혀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약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애에 대한 감정은 실망, 슬픔, 상처, 스트레스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의 선을 넘어올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관계 연합으로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보여요. 회사와 계약하면서 만나게 되거나 소개를 받아서 이어지게 되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알게 되는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내 단자님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변화하면서 만나게 될수 있겠죠. 여행을 하거나 해야 할 계획을 실행하면서 변화를 줄때 만나게 되니 자연히 나의 선을 상대가 넘어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코앞까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무언가 이동 속에서 만난다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죠. 이때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가벼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기는 6과 관련된 날짜이기 때문에 6일 후, 6주 후, 6달 후이며 이 인연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는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이 안들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마치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 하나씩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상대방의 모습은 오직 관계의 화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필요에 의한 연합이며 형식적인 만남과 시작이라 처음에는 이성적인 마음보단 관계에서 해야할 행동들만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한 상대의 모습을 보면 생각과 사고가 분명한 소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드왕은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사리 판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부드럽고 다정하고 활발하기보단 무뚝뚝하며 감정의 표현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경직된 모습의 인상에 내장자님도 처음에는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콩달콩한 재미는 처음부터 없겠지만, 상대가 은근 리드하거나, 이끌어주거나, 조용히 챙겨주는 모습을 계속 내비치니, 설레는 포인트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이었다면 내 단장님도 이 사람에 대한 경계가 강했을 텐데 속도보단 과정을 중요시 하다 보니 상대방과 점점 편안하게 소통하게 되고 여러 가지 궁합이 잘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울했던 감정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씩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분들은 본래 나로 돌아와 사람과의 사교와 이 대화를 즐기게 되고 개방적으로 나아가 행동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니 충분한 시간 속에서 자연히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깔끔한 인상을 지녔다 라고 먼저 보여줍니다 쌍꺼풀은 없지만 무쌍의 깔끔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잘 웃지 않지만 웃었을 때 정말 이쁜 미소를 지녔기 때문에 매력이 많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키를 본다면 큰 키와 큰 체격을 지녔다라고 보여져요. 성격은 어떨까요? 블루 컬러의 성격을 지녔다면 아까 소드왕의 성향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사에 신중하며 사실과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어 소통을 선호하죠. 그래서 말을 참 잘하고 논리 있게 접근하니 이 사람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에 신뢰하게 되거나 똑똑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한다라고 보여져요. 이것으로 대화가 원활하며 온화함과 사려 깊은 이 양심적인 모습이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계속 배려해주는 행동과 말투, 거만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으니 상사로 두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 정보와 이론, 지식, 지혜가 발단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배울 점이 많으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치 먹구름이 낀듯 방향성을 잡지 못해 답답할 수 있고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믿을 수는 있는지 희망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될 것이고, 새롭게 찾아오는 변화 속에 나에게 도움이 될 일련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흐름에 몸을 맡겨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필요한 조언이 있을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또 변화에 대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있을 거래요.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은 그 아무도 모르며 앞이 안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확신을 바라기 보단 발견과 호기심,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거리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확실한 미래를 기대하게 되고 또그 기대에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큰 실명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이 미래에 마치 도박을 거듯 나의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좀 감안하고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카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변화는 어쩔 수 없어, 그 아무도 몰라. 라는 이런 좀 대단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렇다면 연애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번 분들 오늘 진니타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셔서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3번 분들 연애에 대한 심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 카드가 등장했는데, 스타 카드가 표현하는 세상은 무너진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현재이지만 별은 희망과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긍정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음이 보여요.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하고요, 그것의 두려움보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가끔은 선법분들도 생각이 많아질 때면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컵 7번은 상상, 공상, 근심, 걱정을 상징하는 카드이고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과 일을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있을 때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이루기에는 비현실적일 수 있고 과정보다는 목표에 집중하여 과정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상형이 너무나 높아서 눈이 너무 높아서 쉽게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느라 행동을 하지 못할 수 있고요. 실전에서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하여서 모호한 상황만 만들게 될수 있으니 그 부분이 조금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선을 넘을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감이라는 카드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시기에 만나게 됨으로써 빠르게 친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한다라고 보여져요 즉 나의 일을 열정 넘치게 진행하고 있을 때 만나니 신뢰가 아직 없던데도 긍정적인 액션을 취하여 친해지게 될수 있죠 한 팀에서 한 공간에서 친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회사, 학원, 학교, 모임일 수 있으며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하루 만에 빨리 친해지게 되는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기는 25와 관련된 숫자에 만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25일 후 25주 후일 가능성이 크며 그때 나의 컨디션도 건강하고 사랑으로 의한 회복도 들어올 것이니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도 읽혀집니다. 나를 처음 봤을 때 상대 모습에선 옥색 컬러가 등장을 했어요. 옥색은 소통과 상담, 예술성을 발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지인이나 친구, 또는 동업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공통된 주제가 있거나 어떤 모임 조직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관계가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보여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귀게 될 거라는 건 확신하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대화하는 사이에 속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3번 분들의 마음은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까 웃음이 좀 많아질 수 있는 하루하루가 생기겠다 라고 읽혀집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의 원래 타고난 성격은 과묵하고 진지하며 진실된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래요. 어렸을 땐 말을 잘안 하거나 소소의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냈을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자신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너무 무겁지 않게 생각하려는 노력도 했다라고 보입니다. 가볍게 즐겁게 웃으며 즐길 줄 아는 내가 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원래 타고난 성격은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직관과 통찰력이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충동적이지 않아서 모험과 도전을 좀 즐기기 보단 어떤 목표를 정한 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결같고 끈기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펜타클 기사도 나왔죠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게 지는 활발한 모습 뒤에는 펜타클 기사가 나왔는데요 펜타클 기사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죠 객관적으로 상황과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현실적으로 잘 움직이고 선택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애인을 꼼꼼히 챙겨주며 데이트도 항상 자신이 준비하여서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죠. 그래서 싸움이나 다툼, 예상과 다른 흐름을 좋아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만남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것이고요. 어색함과 방어적인 마음보다는 편안히 교류하게 되는 사람이니 더더욱 빠르게 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조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유로워지며 나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스스로와 상대와 소통한다면 더 좋은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상대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기울 일 것이고요. 소통하려고 할 것입니다. 3번 분들 오늘 친구 같은 지니타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4번 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 3번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검 3번은 예상했던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상처를 받은 카드입니다. 다만 어떤 상처이며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가 중요하죠. 스스로 생각한 기대감에 미치지 않아서 상처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단순하게 던진 말에 확대 해석을 하여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만한 말이라서 상처를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약하거나 다소 불안한 상태이고요.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론 후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항상 하면 도움을 받기보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런 헌신과 배품에 상대가 당연히 여기다 보니 의지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애에서 만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나의 선을 넘어오는 인연을 보니까요. 풍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풍요이고요. 그것에 대해 깊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작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축하해 줄, 부러워해 줄 그러한 인연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때 상대방을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부분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펜타클 6번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대가 나에게 취할 행동은 펜타클 6번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줄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는 오히려 배포는 사랑을 좋아한다라고 보여져요. 나보다는 상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든지, 상대의 진심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든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단 들어주는 입장이니 균형이 아주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언제 만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인연은 3과 관련된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후, 3주 후, 3개월 후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배는 육지로 갈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고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변화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계획, 여행 속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고요. 휴가를 즐기다가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방향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상대방의 모습은 초록 컬러로 등장했기 때문에 누군가 지인의 소개로 좀 만났거나 모임에서 만난 경우라고 읽혀져요. 상대는 그러한 관계의 교류에 집중하고 있고요. 호감을 이미 느끼고 있으니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직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어색하긴 하지만 아직은 거리감이 있지만 알아가야지라는 부분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공통된 주제도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떤 느낌인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눈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해주거나 먼저 말을 걸어주다 보니 점점 편안한 마음을 찾고 나의 강한 경계선을 풀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라 공감력이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쉬운 건 인간 관계일 정도로 관계의 조화를 잘 이루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요. 즉, 계산적이기 보단 순수하게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무리한 도전이나 모험은 좋아하지 않고요. 그저 현재에 정직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니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팔랑귀가 되거나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확실히 가지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신뢰와 안정감을 받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현재 여러분은 나의 감정에 불확실함을 느끼고 또 불안정한 심리에 중심을 잘 잡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안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나만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통하여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니 앞으로 더 즐거운 만남,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번 분들에게 앞으로 더 필요한 조언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카드 뽑아볼게요. 인생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미리 정해진 운명과도 같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도 수용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에도 타인은 내가 바꿀 수 없으니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다면 진정한 풍요가 따를 것입니다. 4번 분들 오늘 친구 같은 지일타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